안녕하세요. 반석권 농장 전영섭입니다. 이 시간 보여지는 아라리오라는 화초를 특허받은 썩지 않는 흙 니치스를 이용해서 막아진 화분, 구멍이 막아진 화분에 대해서 잠깐 심어가지고 물도 주고 한번 매달아 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. 전에도 계속 말하지만 특허받은 썩지 않는 흙 니치스 오일은 이 배수구 없는 막아진 화분에 사용하는 특허받은 흙, 전문 흙입니다. 그래서 10여 년 동안 제가 화원을 하면서 직접 심어보고 잘 자란다는 것을 또한 심어본 다음에 크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막아진 화분에다가 이 아라리 화초가 10cm 작으니까 이 니치스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이 막아진 화분에 항상 최하로 3분의 1 아니면은 절반 이상, 현재는 화분이 작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. 3분의 2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재보가지고 좀 속으로 들어가면은 좀 흙을, 니치스 오일을 좀 더 넣어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 해서 벌써 3분의 2 정도 들어갔죠. 구멍을 양쪽으로 뚫었습니다. 화분을 이렇게 잘 눌러주시고, 전에도 말했지만은 아라리오 작은 10cm 이렇게 오물오물하고 거꾸로 하면은 모든 식물 이렇게 똑 나옵니다. 뽑지 말고 뿌리는 그런대로 충실한데 안 끊어도 되겠습니다. 그대로 몸살을 하니까 전에 사가신 분들이 이 니치스 오일을 넣고 이것을 다 털어가지고 뿌리만 놓아서 왜 식물이 넘어갑니까, 그 얘기예요. 털지 말고 이 상태로 그대로 놓아야 안 넘어가고 지지력을 가지고 이 뿌리가 뻗어나가고 그러는데, 이제 그래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 밑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니치스 오일을 적히고 심어진 높이까지 맞춰가지고 센터 중앙을 맞추고, 중앙을 이렇게 맞추고 이 빈자리, 또 옆에 하고 빈자리를 니치스 오일로 채워줍니다. 이렇게 니치스 오일로 이렇게 하면은 뭐 심는 것은 간단해요. 전에도 계속 심어봤지만, 제가 심어보지만 이렇게 해서 다 심었습니다. 벌써 다 심었어요. 그래서 이따가 물을, 제가 이 1리터짜리 물입니다. 1리터를 서서히 부숴보겠습니다. 전부 다 약간 말라가지고 연한 듯 한데 처음에는 흡수가 더듬더러지만 한번 물을 빨아들이면 잘 빨아들여요. 그래서 1리터를 내가 저기 이렇게 서서히 부숴보겠습니다. 물이 약간 말라가지고 흡수하는데 좀 저기지만 부숴면은 그래요. 그리고 여러분들 니치스 오일 주문하실 때에 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. 라인에스에 같이 운영당으로서 그 전화번호에다가 니치스 오일을 문의가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. 그 전화번호에다가 주소 성함 그 다음에 20리터 몇개 뭐 10리터 몇개 50리터 몇개 수량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계좌번호를 넣어드려요. 그래서 입금이 되면은 택배로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.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주문하고 문의가 옵니다.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니치스 주문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다 심었습니다. 물도 1리터짜리 다 됐는데 지금 서서히 물을 빨아들이고 있어요. 약간 건조할 때는 물이 서서히 빨아들이고 약간 습기가 있을 때는 잘 빨아들입니다. 이 산을 아라리오를 이렇게 심어서 이 시간에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다가 매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올라가서요, 식물을 걸 데가 없으면, 아니 식물을 키울 때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용 이렇게 매달아서 제가 매달아서 한번 DP를 해보려고 끈도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입니다. 끝. 여러분들 보시죠. 아라리오를 식물 배수구가 없습니다. 구멍이 없어 물이 안 새요. 이 상태에서 물만 풀어줍니다. 끊은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라리오를 심어서 좀 이렇게 매달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라리오 화초에 대해서 잠깐 심어보고 니치스 오일을 이용해서 크고 있는 식물들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에도 잘 크고 있는가 궁금하라고 하잖아요. 지금 페트병에 뿌리 보이시죠?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. 밑에 하얀하게 보이죠? 하얀하게. 이게 유칼립투스 페트병 막아진 데에 심었는데 유칼립투스 잘 크고 있습니다. 이쪽도 유칼립투스 뭐였다? 사이다 페트병 뿌리가 보이시죠? 히트거니 뿌리가 밑에까지 뻗어나갔습니다. 그 다음에 스토키도 단지에 관음죽도
장화, 장화에 극락조 세 잎이 나왔습니다. 극락조. 그다음에 이 오상마삭도, 포인세티아도, 예, 노즈마리 보시면은 트리안도 엄청 컸습니다. 이제 이게 냄비, 라면 끓이는 냄비에다가 해서 지금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. 이것도 장화에 관음주, 스킨답스 이렇게 저기도 보면 냄비에도 있고요. 호야도 이렇게 저기 트리안도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호야 잘 크고 있는 모습을 계속 상태를 제가 지켜보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은 좋아요, 구독 잘 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